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루미너리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혹은 해와 달같이 자연적으로 발광하는 물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이스 루미너리 컬렉션은 사전적 뜻과 같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받은 모델로 차량의 내외관의 빛과 관련된 요소를 대거 적용시킨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외관은 새롭게 개발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햇들력과 해질녘, 골든 아워 골든 아워에서 영감을 받은 페인트는 평상시에는 평범한 회색이다가 태양빛을 만나면 생동감 넘치는 구리 색감이 감돌며 따뜻한 감성을 발산한다. 여기에 태양이 타오르는 모양을 형상화한 코치 라인이 수작업으로 그려졌으며 보닛 위 웨이크 채널 라인과 휘센터의 핀스트라이프에 세들러리 텐 세들러리 텐 컬러가 가미되었다. 1340개의 광섬유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수 놓은 듯한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는 떨어지는 유성을 추가해 흥미로운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 오너드립은 차량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8개의 유성은 주로 앞 좌석 위에 배치되었으며 1열 좌석은 세들러텐 색상 가죽으로, 뒷좌석은 무연탄 색조 가죽으로 마감해 더욱 강렬한 대비를 줬다. 센터 콘솔 주변과 도어 패니어에는 럭셔리 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브릭이 적용됐다. 1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원사로 만들어지는 이 첨단 소재는 무균실에서 3일 동안 오직 사람의 손으로 짜낸 것이다. 이 특별한 소재는 우드 피니어에 박힌 백라이팅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게 된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CEO 토스텐 뮬러 오트보시 토스텐 M. 러. TV. S는 레이스 루미너리 컬렉션은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성한 전세계 루미너리들을 위한 차량이라며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진보와 개척정신, 수제 럭셔리카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